오늘 우리 KOK의 최은규 CTO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TO님. 네, 안녕하세요. 네, CTO님, 이번에 미디움이 KOK를 인수한 후 KOK의 기술적인 생태계에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KOK가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미디어를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금융도 다룰 것이지 않습니까? DeFi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해왔고 이 그러한 방향에 동참하는 많은 회원들을 140여 개국 전 세계에서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그러면 기술적으로 구현해내야 되는데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기술을 KOK 내부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세상에 존재하는 우수한 기술들을 발굴해서 그것과 접목시킴으로써 빠르게 구현하려고 했던 그 전략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미디움이라는 그 기술회사 그리고 고성능의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을 보유한 회사와 우리가 이제 인수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KOK 메인넷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체 KOK 메인넷의 방향에 대한 변화 아니면 또 조정이 있을까요? 그동안 KOK가 프리 메인넷 단계에서의 사업 모델은 참여 증명 토큰 발행 방법이라 해가지고 POP 오퍼링 곧 메인넷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 전개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백서에서도 제가 메인넷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밝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메인넷에 대해서는 현재 0.8 버전인데 GOS 방법과 그다음에 병렬 PBFT 방법, 곧 Group of Symmetry 방법에 의한 노드 셀렉션 그리고 병렬 PBFT라는 방법에 의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이러한 정도의 그런 메인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EOS 패밀리의 어떤 그런 메인넷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미디움이라는 고성능 엔터프라이즈급 메인넷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게 되는데 이 미디움 체인, 곧 MDL 이 체인은 그 엔터프라이즈향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KOK 메인넷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설계했던 초기 개념인 EOS 패밀리의 어떤 그러한 그 GOS 노드 선택 방법과 병렬 PBFT 방법은 그대로 살리되 이 전체의 네트워크와 그 안에 돌아가는 엔진은 그 하드웨어 가속기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이루어진 미디움 디스트리뷰스 레저 MDL 테크놀로지 곧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병합시킨 그런 형태로 메인넷이 진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곧 다음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백서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질문은요. 네. 이제 미디움에서 이제 새로운 CTO님의 역할 그리고 또 KOK 커뮤니티에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드디어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로서 회원 확보를 확장을 이루어왔던 KOK가 기술적인 실체를 갖게 됨으로써 크게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비즈니스적인 융복합과 생태계 확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B2C 모델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까지도 품는 기존의 콘텐츠 사업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확 넓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움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유명한 회사이거든요. 그쪽에 기업형 블록체인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반면 미디움 입장에서는 B2C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B2B와 B2C가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생태계 확산과 전략적인 제휴
파트너 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업적인 생태계 확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맡게 되는 일은 그런 기술적인 융복합,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그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아키텍처 입장에서의 기술의 융복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설계, 융합,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KOK의 CTO 역할은 계속 하면서 이 확장된 이 미디움에서의 제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KOK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졌고, 이제 구체적인 구현 단계에서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것, 큰 기대를 해주셨습니다.